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 아직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론 뭐 사람마다 뭐 닭이 먼저다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이 먼저냐, 팔로우십이 먼저냐. 그리고 현재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팔로우십이 먼저다라는 분을 모시고 그분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팔로우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라는 책을 쓰신 정문섭님을 모셨습니다. 카메라 보고 소개 좀 하시죠. 네. 예. 너무 오랜만에 뵙죠. 예. 김 박사님하고는 전에 또 인연도 있어서 같이 팔로우십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팔로우십 책은 제가 먼저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 제가 다 봤고요. 그 책은 그냥 이제 뭐 그냥 강의한 거를 녹취해서 쓴 좀 허접한 책이고 이 책은요 제가 보기엔 리더십 책보다 더 위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따사리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따사리, 예. 따르고 처음에 따르고 두 번째 네. 살피고 세 번째 이끄는 단계 그래서 따사리가 순서대로 가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지역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팔로워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의미에서 팔로우십이 네. 네, 맞습니다. 먼저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도 맞다. 예.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아, 네네. 제가 2010년도 그 무렵에서 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뭐 그분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라는 제목을 해서 시리즈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노관규라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순천시장이었고 지금도 순천시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뭐 국가정원박람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만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리더보다도 팔로워들을 잘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성과를 내게 해야 되는데 이 팔로우십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강사들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강사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2명밖에 없더래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팔로우십 교육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팔로우십도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 박사님도 네, 오래됐죠. 저희가 팔로우십 교육한 지는 오래됐는데 네네. 책은 이번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 책을 예. 쓰려고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미기적 했어요.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팍 피치를 올렸죠. 이 책에도 있는데요. 조직이 100명이라면 리더가 많아요, 팔로워가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리더는 그렇죠. 하나일 수 있고 팔로워는 네. 99명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하기 전에 잘 따르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교육이 리더만 1등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 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이 리더라 그러면 뭐 가족들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네. 게 먼저인데 네. 그런 교육을 안 했던 게 저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참에 이 책이 나온 것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왔는데 거의 이 책을 보면 제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한 1박 2일 강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강의가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팔로우십 교육이 지금 벌써 다음 달 25, 26일 날 기업체 애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 보면 이제 팔로우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강의가 들어가고 제가 그걸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석 교수님께서도 팔로우 소통법 또 1, 2 또 다른 강사님이 또 참여를 하시고 팔로우십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액션 러닝도 있고 그리고 팔로워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바라는 팔로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리더 입장에서 강의하시는 분이렇게 해서 세트가 돼 있는데 이게 이틀 동안 예, 무려 한 하루 7시간씩이죠.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 그 예.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저도 나오는 거죠? 당연하시죠. 아, 저뿐만 아니라 굉장하신 강사님들 많이 나오시던데 김효석 박사님보다는
아유, 무슨 말씀. 프로그램 되게 알차고요. 네네, 맞습니다. 액션 러닝이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맞습니다. 다양한 네네.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 책을 보시고 교육 프로그램을 꼭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검증이 된 거고요. 아니, 또 저는 보면서 놀란 게 있어. 네네. 세상에 이렇게 다 그 노하우를 공개하면 이거 갖고도 다른 사람이 팔로우십 강의를 만들면 어떡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 퍼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베풀어야죠, 또 기회가 돼. 아, 네. 야, 진짜 아낌없이 베풀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작가이신 정문섭 소장님 네. 소개를 좀 드리면 신문기자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신문기자 중에서도 인터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인터뷰 책도 많이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우연한 성공은 없다라는 네. 시리즈로 세 권 낸 적이 있고요. 예.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 그래서 그 책도 한 네 권 시리즈로 냈고 예. 그다음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라는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전기 같은 거 써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여러 권 써줬었고요. 네. 주로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98년에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었죠.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예. 네.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다가 네.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좀 네. 특이하네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예. 어느 시점에서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자꾸 네.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사 과정을 저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박사 과정 들어가서 행정학 박사를 저 수료를 박사 학위를 따게 됐죠. 네. 그것도 제 작년 한 3년 전에 땄습니다. 예. 만학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 기자 생활 하시면서 또 책도 쓰시면서 학위도 따시고 또 기업체 강의도 하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데 그것보다 참 대단한 건 딱 팔로우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잡아서 그냥 한 우물을 쭉 팔고 파고 계시잖아요. 그 그렇죠. 팔로우에 네.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게 어떻게 이 책을 보면 또 리더십 책이야. 어떻게 어느 관점으로 보면. 이게 또 근데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아침에 산책을 해요. 예. 아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산책하는 동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산책을 하는데 그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바시를 봅니다. 아, 세바시. 아. 예, 예. 그거를 한 편을 보고 거기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접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세바시 프로그램을 보다가 모네상스 대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강신장이라는 네. 대표님. 예. 근데 그분이 감성의 끝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사물일체화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물일체화가 뭐냐 했더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일체화가 되면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하는 집단이 어딘가 봤더니 시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보면 대추 한 알 장석주 씨가 쓰신 그런 걸 보면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번개 몇 번, 저 안에 태풍 몇 번, 아. 저 안에 벼락 몇 번 이런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저런 시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시인이 그 대추 속에 들어가서 대추 속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사물 일체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 팔로워십도 쓰려면 이게 뭔가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계화를 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이 사물 일체화 개념을 내가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직접 팔로워의 삶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제가 리더도 아니었고 팔로워의 삶을 살아왔고 그러면 팔로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반추하다 보니까 이 팔로워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팔로워라는 단어를 FOL을 네. 플러스 로워 아닙니까? 로워. 예, 예. 예. 네, 책에도 제가 그렇죠. 정리를 했는데 그럼 FOL이라는 건 명제고 뒤에는 로워는 낮추는 거. 그러니까 리더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팔로워다. 그럼 FOL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게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 겁니다. 따사리. 네, 따사리. 그 F는 follow, 따르는 거. 그다음 O는 observe, 살피는 거. 그다음에 L은 이끄는 거. 그래서 FOL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제가 이걸 알고 유레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예, 예,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생각하고 단어를 만든 아니죠. 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오,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순식간에 책을 썼죠. 잠깐. 그래서 저는 따르고 섬긴다 했을 때 꼭 조직만이 아니라 네. 저는 영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을 섬기고 네네. 고객을 따르고 네네. 그런 쪽에도 다 적용이 되는 물론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예. 순식간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팔로우십 강의를 하면서 네. 기업인들 대상으로 이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 요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뭘 갖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부들 다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콜 강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잘 섬겨야 그렇죠. 또 리더도 네. 네. 맛이 나고 리더도 잘 그 이끌어주는 팔로우가 있으면 더 신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 만난 물고기 뭐 그렇죠. 실 만날 바늘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좋은 네.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뭐 당태종과 위증의 관계랄지 네. 아니면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 오, 그러네요. 예, 그다 이수진과 거북선을 설계한 나대웅. 나대웅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고. 헬렌 켈러와 셜리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나 혼자 팔로워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리더를 만나면서 그 역량이 갑작스럽게 배가 되면서 시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일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우, 그건 뭐 일부뿐만 아니라 네네.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네네. 많아요. 정조 사례도 여기 또 네, 맞습니다. 있고요. 정조 사례도 몇 번 쓰셨더라고요. 정조 사례는 워낙 네. 영린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네. 괘씸죄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괘씸죄도 있죠. 네. 이게 아니 올바른 말을 하긴 해 네네. 리더한테. 네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답답한 걸 하는 게. 그 육법 전서보다 무서운 것이 괘씸죄라고 네. 그 얘기 듣고 육법 전서에도 없는 괘씸죄. 맞아 맞아. 괘씸죄. 네. 그 괘씸죄 관리는 헤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그런 거 딱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책이 굉장히 그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 같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보통 교육 프로그램 하면 오전 프로그램,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네네, 오후 오후 그 다음 날 오전 오후 이렇게 네네.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네네. 그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팔로우십이 뭐냐, 팔로우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따사리로 그렇죠. 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따르는 팔로우, 네. 전문성, 네. 그리고 살피는 팔로우. 팔로우. 네. 저는 이 살피는 팔로우에서 막 무릎을 치면서 맞아 맞아 되게 많이 했어요. 인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어떻게 이끄냐라는 부분이 네. 아주 자세하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따사리 중에서 저는 이 살피는 쪽에 좀 꽂혔는데 네네. 정문섭 소장님은 어느 쪽에 그래도 좀 내가 이게 쓰면서 아이들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살피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문성이 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를 따르게 됐어요. 엄마를 따르고 학교 가면 선생님 네, 따르고 예, 예. 또 직장에 가면 맞아요. 상사를 따르고 이런 따르는 과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만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이 형제가 계속, 있어요. 누나들도 있고 저는 그게 예.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렇죠. 이 사실은 연차로 따지면 네, 부부보다 더 많은 관계를 해야 될 게 네. 형제인데 그리고 형제들이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는 건 부모님은 30세 차이가 나니까 예. 돌아가시거든요. 형제는 더 같이 살아요. 저 반성 많이 했어요. 네. 아, 내가 소홀했구나. 네. 난 소홀했구나. 맞습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심지어 와이프하고 살다가 와이프는 이혼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이혼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오래 갈 수밖에. 잘해야 되네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를 잘 형제 간에 의가 상하거나 연락 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피는 걸 배워야지만 진정한 인간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쓰임새를 갖추려면 누군가한테 인성이 괜찮다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살피는 겁니다. 저는 살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살피는 거가 아니고 네. 단계를 막 해놨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 관찰 뭐 이런 겁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시, 관찰 해주세요. 네네, 네. 시. 시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있는 사실만 보는 게 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 뭐 일단 그렇게 그다음에 관이라는 거는 제가 왜 팩트가 이런 사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유, 까닭을 알아보는 게 이제 관입니다. 관. 예.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처방책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차를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이 늦게 왔어요. 네. 선생님이 8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반에 왔으니까 한 20분쯤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겠죠. 예. 너 늦게 왔구나. 그럼 벌점 주겠죠. 그죠? 네네네. 요거는 이제 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시. 예. 벌점 주는 거예요. 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예. 근데 선생님이 얘가 왜 늦게 왔는지 그 까닭 이유를 알아봤더니 학생이 가정편이 어려워서 좀 먼데 살아요. 그래서 2km를 매일같이 걸어오는 거야. 부모님 봉양하고.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까지 살폈다면 여기 관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아 그러면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공부도 잘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숙사에 넣어서 얘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배려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차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보는 거 이거는 저 설명을 얘기한다면 바라봄 순한 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피는 거는 네. 살펴봄 예. 마지막 단계는 내다봄 미래까지 내다보고 이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차례 단계라고 그래서 이게 수순대로 시관차례 개념을 잘 이걸 사회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제가 놀란 게 제가 iMessage 스피치 소통법 네, 중에 네. iMessage 또 이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자카리의 언어, 기린의 언어도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각을 했어. 네, 그러면 네. 야 너는 자식아 여기가 뭐 맨날 지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에 두 번 지각하는데 맞나? 이게 이제 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각을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나? 네, 그렇죠. 원인과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거. 그런 얘기를 듣고 예.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해하지만 자네가 자꾸 지각하는 모습을 보니 주변 동료분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네. 맞아요.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네. 내가 네.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네. 이게 네. 이제 찰. 네, 그렇죠. 아. 그걸 저는 화법도 만들었습니다. 오, 어떻게? 처음에는 따르는 화법. 그 김희숙 교수님한테 제가 힌트를 얻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따라하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따라하는. 예. 그다음에 살피는 화법. 네. 그러니까 예스 but 화법이라고 예, 해서 예, 그거를 예. 무조건 긍정적으로 예스 해놓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면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예. 상대방 살펴보는 입장을 네. 살펴보는 거. 예. 마지막에 이제 리드 대화법이라고 해서 리드 대화법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따사리 그 예, 그렇죠. 해서 리드 대화법. 예. 리더가 사용할 수 있는 리드 그렇죠. 대화법. 그러니까 뭘 팩트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한 것처럼 현상을 보는 바라봄 그다음에 살펴보는 거 내다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팩트를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걸 본인이 인정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다음부터 이러면 되지 안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리드 대화법이라고 제가 만들어놨죠.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지만 네, 사실 있습니다. 저도 강의라는 강사지만 책 보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팔로우십 교육과정 이틀 교육을 받으면 이게 안에 액션 러닝이 있어서 액션 실습하게 러닝이 되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통법도 예. 직접 이걸 실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책으로 뭐 되시는 분은 되시지만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도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네. 제가 단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교육 좀 해달라 그러면 뭐 개인이면 그러면 되겠네요. 뭐 개인이면 예, 예, 그렇죠. 본인 소속돼 있는 뭐 동아리든 네, 맞습니다. 동네 테니스회든 네. 네, 어디든 얘기해가지고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팔로우 오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팔로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동료분들하고. 네.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랑 실습을 해야지 뭐 낯선 사람보다 하는 것보다 물론 것도 좋지만 그래서 동료를 모아서 아는 분들 모아서 아니면 조직에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리더십에 대해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 맥스웰 리더십의 5단계 저도 오랜만에 아 맞다 네네. 아, 이런 부분의 예시도 있고요. 규저비한 부분만 여기 보면 배려 아까 얘기했던 거 네네. 배려 부분 네. 아, 배려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들었어요. 여기 네. 이거 나왔어. 네. 이 책에 있는 글입니다. 아, 싸가지가 네.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네. 싸가지고 다니세요. 네. 크으, 이거 누구입니까 이거? 제가 만든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아 이거 감탄했어. 그 강의 씨가 싸가지고 다니세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싸가지라는 게 좀 단계로 올라가면 싹수. 예, 그게 싹수, 어원을 예. 따져보니까 진짜 싹수가 싹에서 있다. 나왔다는 네, 얘기예요. 싹수가 있다. 그다음 싹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말도 나고 그걸 이제. 그걸 저 우리가 좀 약간 전문용어라고 하죠. 예. 싸가지. 예. 싸가지가 있다 없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럼 싸가지가 있다 네. 소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있다 소리 들으려면 싸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내가 주말농장에서 지은 고구마입니다. 감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싸가지 있다 소리 듣는다는 얘기죠. 저는 이 책도 팔로시 리더십보다 먼저 다 좋은 책이다 그러면 네. 이걸 혼자만 보지 말란 얘기죠. 여러 권 사서 싸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배려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하는 거지. 이제 주말에 녹화하러 오셨는데 되게 일찍 오셨어요. 근데 오늘도 싸갖고 오셨어요. 수박 한 통 이만. 맞습니다. 우와 그 큰 수박을 이게 뱀 겁니다. 이렇게 자꾸 뱀이지만 이제 싸가지 있다 그리고 있죠. 이 크기에 놀랐어요. 무게에 놀랐어요. 와. 이따가 한번 갖고 와서 보여주시죠. 엄청 커 수박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 배려시네. 몸에 네, 배이셨네요. 네. 그 배려란 아, 말이 예. 한자잖아요. 근데 이게 저 짝배, 생각력 네. 이런 예. 거거든요. 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그걸 좀 말로서 표현하고 네. 행동으로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배려가 잘 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팔로워스의 역량도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팔로우십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쓰시면서 조금 바뀌신 거예요? 이제 인간 전문섭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저의 지식이 이제 견식으로 담식으로 녹아나는 거죠. 네. 아, 그러신 겁니다. 네. 아니 물론 저희랑 알고 지낸 게 15년쯤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강사협회에서 그렇죠. 강사협회에서부터 시작했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팔로우십 교육을 같이 하면서 또 만났고 2008년에 네. 강사협회를 갔으니까 17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5년 된 거 맞죠. 예. 저는 뭐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명강사 교육을 받았죠. 선배님이시구나. 예, 예. 제가 명강사 6기인가 될 겁니다. 예. 아, 몰랐습니다. 선배님이신지. 조금 일찍 했습니다. 이 서열이 좀 정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잘 빼십시오.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네. 3찰이에요. 3찰. 찰찰찰. 네. 찰찰찰. 네. 관찰, 통찰, 성찰. 네, 그렇죠. 아, 요거 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예. 관찰, 통찰, 성찰. 네, 네. 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관찰 거 있는 그대로예요. 예. 있는 그대로 뭐 설명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그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이 이제 관찰. 관찰. 그리고 그다음에 저 거기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렇죠. 게 통찰. 네, 그렇죠. 깊이 이해하고 통. 그리고 마지막 단계. 또 뒷장에 나와 있죠. 여기 자기 생각, 네, 감정. 자기 생각, 감정, 경험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성찰이다. 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독후감이나 네. 뭐 일상생활에 리뷰해서 쓰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네. 영화를 봤어.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아,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뭘 표현하려는 거지? 그렇죠. 라는 네. 걸 통찰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맥락을 보고 네.
제가 이제 사례도 많이 집어넣어놨는데 토크빌에 뭐 미국의 민주주의 프랑스 사람이 가서 보고 썼던 책 이런 것들이 이제 통찰의 개념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내가 들어놓고 그랬는데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성찰을 하는 거죠. 네. 내 경험과 나의 사회를 동해서 이걸 실천하는 거. 마지막 단계는 여하튼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보고 그거를 다시 적용하는 과정. 그게 이제 찰 중에서 가장 높은 성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철학 네. 그 최 갑자기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 강의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최재천 맞아요, 맞아요. 최재천 교수님이. 네네, 네네.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칸트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나의 칸트, 내가 해석하는 칸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만 매몰돼서 거기만 따라가면 안 된다. 철학은 그런 거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네요. 그 바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둑에 보면 우리 수학 정석이라고 배우지만은 정상적으로 놓는 돌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석을 배우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정석을 배우지만은 정석을 배우면은 나중에 실전에서는 정석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석이라는 거는 361개의 바둑 알이 놓이는 지점에 대한 정석일 뿐이지 하나의 수만 달라지도 거기서 또 다른 정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석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본기를 알 때 기본기 잃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라는 얘기죠.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죠. 이 철학책이에요. 네네. 아니, 철학책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을 보셨겠어요. 네. 그죠? 얼마나 또 많은 강의를 들으시고 또 교육과장을 하면서 수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또 평가하시고 그렇죠. 이게 또 다 하시니까 또 소장님이 보시는 또 강사와 또 교육생이 보는 강사는 또 다르고 이런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거기서 오는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강사 아카데미 교육을 서울에서 제가 한국강사협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또 제가 사는 곳이 충북 청주인데 청주에서 명강사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뭐 한 20기 이상 교육생을 길러내고 또 강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도 팔로우의 역량을 갖추는 거죠. 뭐. 그렇죠. 맞습니다. 전문성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네. 아, 또 저는 또 제 눈으로 이제 보는 관찰하고 성찰하는 책으로 146페이지에 가불의 관계와 웨이터의 법칙이 딱 꽂혔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도 가불 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갑이 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갑이 됐더라도 을의 마인드로 을인 척 하자라는 얘기를 강의 중에 많이 하는데 그걸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셨더라고요. 한자 해석에 갑의 그 해석과 을 이렇게 유연함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특이했어요. 그 해석이 갑 을의 관계가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사주를 보지 않습니까? 사주를 보면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열 개죠.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이 10개하고 12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60개잖아요. 60갑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60개 다 돌아간 사람이 오는 게 환갑, 돌아왔다. 환갑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은 나무인데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을은 작은 나무. 갑에 이렇게 기대해서 사는 그렇죠. 농부처럼 이렇게 기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큰 사업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기대해서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그래서 갑을 관계 그래서 표현합니다. 계약 썼을 때 갑을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이라는 건 갑은 큰 것이고 을은 그 을은 큰 것에서 기대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이걸 이제 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을이 오히려 더 갑을 통해서 사회를 자연스럽게 녹아내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웨이터의 법칙까지 이렇게 그렇죠. 설명. 웨이터 법칙도 그래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한 거죠. 재밌게.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웨이터의 법칙 뭘까? 책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에 정말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밖에도 진짜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팔로우십이 팔로우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팔로우의 가장 핵심 역량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죠. 우리가 리더하고 팔로우라는 것이 네. 있잖아요. 그럼 리더하고 팔로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같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이 가기 제일 중요한 거? 예. 협력. 그렇죠. 협력. 예.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드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구를 정복한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네. 호모 사피엔스 얘기했죠. 예. 원종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사회적인 협력. 두 번째는 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이 들어갔습니다. 상상력. 그 저는 그 영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협력할 줄 아는 거. 그다음에 어떤 영감,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거. 요 두 가지가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로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량도 역시 협력입니다. 협력. 그리고 리더들한테 영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팔로워는 핵심 역량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도적인 삶이죠. 네. 우리가 보통 팔로우십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라는 얘기인데 그 팔로우십이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주도적인 삶을 갖고 계속 살아나갈 때 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협력, 그다음에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쇄신하는 부분. 그리고 지도적인 삶 이런 것들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신이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책을 보고 많이 권하는데요. 리더십 책을 보거나 또 이런 걸 보면 너무 이렇게 큰 리더십 그러니까 뭐 그 좀 작은 회사나 작은 조직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그 책을 쓰신 분들이 큰 조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네네. 이 팔로우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는 어떤 조직이든 팔로우가 없는 조직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아까 말씀하신 협력 그리고 따르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하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장별로 나눠서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 1장 한번 스터디하시고 2장 한번 스터디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토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거는 과정을 듣는 거죠. 이틀짜리 팔로우십 과정을 듣는 건데 미리 이제 들었던 분들 특히 공무원분들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경찰분들도 네, 공무원들도 있었고 있고, 뭐 후기나 있고. 이런 부분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만 제가 이제 강의를 두 번 했어요. 네. 기업체 CEO는 아니고 임원급 되시는 분들은 강연을 두 시간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강의 끝나고 나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리더십 강의를 30년 동안 들으러 다녔는데 64년생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30년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리더십 강연 관련된 강연 중에서 제 강의가 최고였답니다. 아, 그런 제가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 정말입니다. 이거. 와닿은 거죠? 예, 실질적, 너무 와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실질적인 강의가. 얘기였던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문경 STX가 가지고 네. 멘토 멘티 워크숍 하는 데서 청년 취업자들 막 되신 분들 그다음에 CEO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멘토 멘티 돼서 하는 워크숍인데 그 5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멘토 멘티 이제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팔로우십의 기본 아, 꼭 네, 이틀이 아니라 따르기, 뭐 살피기, 5시간도 예, 있나, 그렇죠. 있군요. 예, 이끌기 이런 과정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네. 너무들 진지하게 듣고 끝나고 나서 뭐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흐뭇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들었던 리더십 어떤 표현 중에 그 시각화해서 표현한 게 되게 좋았는데요. 벨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질질질 사람들 이렇게 끌고 오고 내가 뒤로 미는 거. 네네. 어느 게 편하겠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각화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강의장에서 하니까 더 와닿고 또 실습을 통해서 같이 네네. 했더니 더 기억이 지금까지 나잖아요. 10년도 더 네, 된 건데 책도 좋지만 직접 한번 경험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와 또 상사와 또는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팔로우십 소통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팔로우십 강의를 들으시려면 연락처 여기 정문섭 소장의 연락처 여기 이렇게 여기 편집해서 넣을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특별히 우리 방송 보시고 연락 주신 분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혜택이 좀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어떤 것들? 네, 네. 쇼호스트 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만 기회. 그럼 뭐 이런 거. 뭐 한정 상품. 뭐 이런 거 해서 다른 것보다 좀 특별하게 많이 해주실 테니까 우리 방송 보고 왔다. 특별히 김효석 교수님 오셨다라고 네. 얘기하시면은 네, 반드시 뭔가 있을 거라는 거. 예, 네. 있을 겁니다. 네, 있을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청주에서 오셨어요. 그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 또 좋은 책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사실 대화가 변하고 그래야 삶이 변하거든요. 네.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